제주도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에는 요즘 이색 체험을 하기 위한 관광객이 크게 늘었는데요. 바로 VR, 가상현실 체험입니다. 기기 하나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. 현실에서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VR 기기를 통해서 한 번쯤 경험해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. 순식간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.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일단은 사운드가 다 들려가지고 어디서 저 오는지도 빨리 알 수 있었고, 자칫하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조금 더 몰입하게 된 것 같아요. 현실에는 없는 가상의 세계. VR이라면 이상종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 VR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내는 VR 아티스트를 만나보았습니다. VR 아트는 그냥 말 그대로 그 VR 가상현실과 아트 예술의 하나의 합친 말로서 가상현실로 하는 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VR 아트에서는 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머릿속의 상상력들을 VR 기기와 PC만 있으면 자유롭게 표현하고, 또 그게 얼마나 큰 크기인지, 뭐 얼마나 넓은 공간에 표현해야 하는 작품이든지 제한 없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. 할아버지의 고향도 만들 수 있을까요?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, 네. 사진 자료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마을 입구부터 뒷산의 모습, 초입에 늘어진 뽕나무길,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뿍 담긴 초가집까지 할아버지의 기억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. 처음 의뢰받았을 때는 일단은 걱정이 굉장히 컸었죠. 실향민 할아버님의 기억을 과연 내가 잘 구현해서 할아버님께 그런 따뜻한 감동과 따뜻한 기억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었고, 하지만 실제가 아닌 가상의 현실로 방문하는 고향, 할아버지의 오랜 그리움을 달랠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? 인간은 어떤 환경을 뇌가 사진을 찍듯이 캡처를 합니다.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캡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자, 마음속은 찍을 수는 없지만 가상현실은 눈에서 찍어놓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봤어, 그리고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비록 가상의 현실이지만 눈으로 본 고향과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은 마치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.